훈장님한테 회초리 좀 맞자 오늘. 괜찮아요. 안 마실래요? 죄송. 죄송. 펜틀리 죄송해요. 죄송할 짓을 왜 해? 아이고 윌리엄도. 아버지 이름 뭐야? 제요? 존댓말 두 번 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로 너를 회초리를 때리려고 그러니까 때릴 데가 없고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오. 네. 너 아빠가 회초리를 대신 맞아야 썩었어. 아빠, 아빠. 자, 배터리 아빠 오세요. 와, 쌤 아빠 소환됐어요. 아니, 괜히 아무것도 모르신 밖에서 눈 썰다가. 아빠 오라 그래야지, 그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 일로 와, 배터리. 참물인자를 써서 주고. 일단 사태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배터리가 이걸 찢어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본인이.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우리나라 속담 알죠? 예, 예. 일단은 아버지가 대신 혼나야 돼. 아, 배터리. 어떡해. 알았지? 네. 근육 쌍으로 주고 받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제가 맞아야죠. 자, 벤 대신 아빠 맞을게. 아니요. 그럼 벤 맞을래? 아니. 방 맞으라고? 뭐라고? 윌리엄 맞아? 윌리엄 맞아? 아빠보다 형이 맞는 게 좋아. 그러면 윌리엄이 대신 동생 대신 네가 맞을래? 동생 대신 네가 맞을래? 네. 오! 네. 어머, 진짜? 뭐라고? 어머나. 네가 맞을 거야? 동생을 위해서. 너 맞을 수 있어? 아이고, 어떡해. 와,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제가 맞을게요. 진짜요? 아, 이런 적 있어요? 이거 처음 봤어요. 짱! 제가 맞겠습니다.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효자요. 윌리엄 괜찮아. 아빠 맞을게. 저는 맞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진짜 효자들. 아이고 나 참. 아유 우리 효자 윌리엄. 너 왜 우니? 아이고 그래. 먹는 걸로 하자. 그치. 훈장님도 혼낼 수가 없죠. 저희도 열심히 기억 지키겠습니다. 배터리 이제 너도 잘 참을 줄 알아야 돼. 배터리도 잘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래. 그럼 훈장님이 한번 안아줄게. 일로. 아이고. 이 배터리가 무섭던 훈장님께도 마음을 열었어요. 참을 수 있지. 잘했어. 자, 두 손으로 한번 해보자. 아이고 잘해.